대한민국 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무장 바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어서오세요! 소리 질러! 앉으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와, 자, 132회입니다. 네. 진짜 130이란 숫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고요. 또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또 많은 관객들이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욕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욕 먹어서 지금 치료되신 분이 한 98% 정도 됩니다. 됩니다. 혹시 내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신 네. 분들 연락 주시고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종황래 이영석입니다. 와! 와우! 이영석! 이영석! 와우! 이영석!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또 가득 메워 주신 우리 꼴통 체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 우!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132회까지 네. 올 수 있게 또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 주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4시 33분. 네. 정말 이런 게임은 하셔도 좋습니다. 최고의 게임 회사죠. 최고의 게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러쉬 코리아. 그리고 준호 헤어에서 네. 저희 또 협찬을 해주고 계시고요. 머리는 준호죠. 또 오늘은 또 특별히 백두산, 백산수에서 함께 여러분들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은 분은 꼭 드셔야 됩니다. 백산수. 네, 그래서 오늘 네. 여기 오신 오늘 관객 여러분께 또 가시는 길에 네. 하나씩 또 다 나눠드릴 거니까요. 우리 자 오늘 협찬해 주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네. 자, 이렇게 기업에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통해서 또 저희 콜통쇼가 제작이 자체 제작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는 또 팟캐스트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132번째 시간 오늘 네. 마스터를 또 모셔야 되는데요. 아, 이분도 저희하고 또 인연이 또 굉장히 네. 많은 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그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그럼요. 이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아마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이분에게 오늘 마케팅에 대한 아주 진술을 맛볼 수 있는 시간. GS 홈쇼핑 마케팅 상무이신 장중호 마스터 여러분 그 박수로 맞으세요. 장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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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분석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GS 홈쇼핑 마케팅 부문장을 맡고 있는 장중호 상무입니다. 와우! 야. 아니 우리 상무님 마케팅이란 사실 요즘 청춘들이 마케팅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네.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이란 어떤 겁니까? 일단 마케팅 네. 하고 계시는 한마디로 거. 말씀드리면 마케팅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그거 맞잖아요. 마음을. 사람들 뻔한 건데 네. 어떻게 마케터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고 반품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을 훔치는 거면 이렇게 예. 이성 간에 이렇게 마음을 잡는 것도 훔치는 것도 그것도 마케팅인가요? 아,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그냥 마케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는 예. 사람이 있고 마케팅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 분류를 나누자면 네.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한테 네. 집중하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한테 네. 집중해가지고 아 뭐 그 여자는 하루 종일 뭐 할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무슨 네. 생각하고 무슨 드라마를 좋아할까 뭐 밥을 뭘 먹을까 막 이걸 하루 종일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인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아 잘 되면 좋겠는데 아 뭐 잘 될까 뭐 이런 그런 어떤 사람들은 미인을 못 얻죠. 근데 또 의외로 네. 나쁜 남자가 또 미인을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도 그거를 그렇게 본인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지 네. 계속 머릿속은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거죠. 진짜 맞아. 아니, 더 여자, 많이 생각할 거야 아마. 여자가 바보가 아닌데 나쁘기만 한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렇네요.
야. 그럼 우리 사모님이 사모님 어떻게 잘 마음을 훔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그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왜 나하고 결혼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 왜 결혼했는지? 예. 아니 그러면 상무님은 사모님 마음을 훔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훔치셨어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예, 상당히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예.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 오빠였거든요. 아~ 아~ 남자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예, 그거는 확실해요. 확실히 남자가 교회를 다니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교회 여자들만 있어요. 오. 남자들은 다 뭐 술 먹고 어디 뭐 일요일 아침이면 그치. 누워서 자고 있죠. 네. 오,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왠지 또 그 오빠가 왠지 정직해 보이고 왠지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빠 중에 우리 송사양님도 그랬지만 이렇게 조금 악기 좀 다룰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피아노 치고 그러면 네. 그러면 더 그건 선택 뭐 그냥 포인트가. 뭐 그냥 확실히 그래서 악기를 뭘 하셨어요? 악기를 다뤄주셨어요? 예. 어떤 악기를? 아 저는 첼로를 했어요. 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아니 교회 오빠 보통 기타 정도면 그러니까. 만족하거든요. 그럼요 끝내주죠. 야. 그래서 괜히 막 첼로 들고 이렇게 교회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첼로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거 굳이 이렇게 차 트렁크에 넣어놔도 되는데 뭐 그거 들고 괜히 막 교회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서성거리고. 야.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아니 오늘 오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케팅 그러면 그냥 무슨 뭐 전문적으로 뭐 마케팅 전공해서 뭐 그 일만 했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보면 뭐 지금 뭐 악기도 다루시고 실제로 좀 이따가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악단 오케스트라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야. 오케스트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아, 페스티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예.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그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분들이 아, 인생을 좀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럼 물론 뭐 어릴 때부터 조금 악기를 다룬 친구들도 있지만 꼭 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그냥 모여가지고 어차피 여기도 돈 내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주도 이런 데서 하는데 돈 내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틀려도 되잖아요. 그냥 다 형제 자매고 친구고 뭐 이런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뭔가 나도 인생의 조명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오면 악기도 배워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마추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일적인 마케팅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 장중호의 삶에 대한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야. 갑자기 슬퍼지네요. 갑자기 슬퍼진다. 장중호 삶에 대한 마케팅은 그냥 회사 사장님께 잘 하고 뭐 사장의 마음을 훔치고 뭐 윗분들한테 공손히 인사 잘 하고 그럼 사장님의 마음을 훔치는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을? 성과가 나야죠. 성과가 일단 나는 아무래도 뭐 열심히 해서 뭔가 회사에 기여를 하고 성과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요즘 장중호의 삶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 저는 그 전혀 제 전공하고 해왔던 일하고 다른 일을 관심이 많아요. 우리 송사양님 같은 그런 디자인에 요즘에 빠져있어요. 맞아요. 제가 뭐 나중에 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네요. 저는 뭐 디자인 이런 쪽을 전혀 몰랐는데 마케팅을 이제 지금 회사 말고 이제 전 회사에서 마케팅을 또 6년간 임원을 하면서 디자인 조직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바꾸고 상품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 디자인의 세상에 푹 빠져서 아 정말 똑같은 거라도 정말 다르게 가치를 배기고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정말 디자인이구나. 근데 이제 저는 디자인은 전공한 적이 없고 실제로 제가 뭐 디자인 뭐 하다못해 뭐 드로잉을 해본 적도 없어서 저는 디자인 씽킹을 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디자이너들을 어떤 면에서는 뭐 같이 일을 하려면 그 위에 있는 뭐 팀장님이나 임원이 디자인 씽킹이 안 되면 정말 엄한 얘기하고 뭐 이거 왜 빨간이 뭐 왜 요 디자인을 모르면 안 되니 막 이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디자인이 디자이너가 빨갛게 하고 노랗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고객을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디자이너들은 그러한 어떤 그거를 사용할 사람들을 상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 왜 위에 계신 분들
이런 고객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바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게 왜 빨간이, 나 빨간색 싫어하는 것도 모르니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본인이 막 모르니까 모든, 네, 모르는 게 그래서 아 디자인 씽킹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씽킹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정말 모든 리더들이 디자인 씽킹으로 무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쫙 되고 우리나라 우리 뭐 기업 같은 데서도 디자인 역량이 발전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되면 그래서 요즘에 디자인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닌데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디자인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오늘은 우리 그 두 분이 저를 마케터라고 소개하셨는데 네. 그때쯤에는 이제 디자이너 장중호로 예.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제가 머리를 한번 밀고 예. 막 이렇게 좀 디자이너스럽게 하고 디자이너적인 뭐 안경테도 좀 바꾸고. 머리를 뭐 밀기 좀 와이프가 부담되면 뭐 노랗게 한다든가 여기도 역시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네. 스타일을 바꾸는 참 그러면 우리 상무님 생각하는 정말 이건 내가 볼 때 최고의 디자이너다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으세요? 아니 뭐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의 최고봉은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다 호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애플이죠. 애플 아이폰 핸드폰 예. 아이폰이 왜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뭐 스티브 잡스가 계속 얘기한 거는 심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한테 계속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겠죠. 근데 미화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냥 make it simple. 그 얘기만 계속했대요. 계속 충분하게 심플하냐? 계속 심플하게 해라. 그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가장 안 좋은 디자인의 그 산출물은 고민을 안 할 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정말 심플하죠. 그러면 우리 상무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디자인은 애플. 예, 예. 저는 아무튼 뭐 마케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하기 전에 저는 또 컨설팅 회사 다녔어요. 네. 경영 컨설팅 다녀서. 많은 회사 다니면서 뭐 전략 컨설팅 뭐 이런 걸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네. 아까 저 거기서부터 답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전자공학과 출신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컨설팅 회사 그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맥킨지 아 예. 맥킨지 아니에요 그 전에 예. 어디예요? 아 맥킨지는 원서를 그 두 번 넣었다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어쩐지 별로 잘 어쩐지 거기는 안 캐냐 그러니까 맥킨지는 그야말로 뭐 컨설팅 업계 뭐 그, 그죠 제일 뭐 서울 되면 그 다른 경영 회사에 조금 떨어진데 아,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PwC 컨설팅이라는 데하고 딜로이트 컨설팅 여러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예. 네. 와 네. 맥킨지보다 월급이 좀 적어요. 아니 근데 전자공학 가면 이과하고 우리가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과인데 경영 컨설팅은 문과잖아요. 뭐 그렇죠. 뭐 그런 면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컨설팅 회사 갔던 때가 한참 그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98년, 97년도 그때 막 미국의 아마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뭐 다음 네. 막 이렇게 뜰 때, 네. 그럴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비즈니스가 다 인터넷화되고 인터넷으로 간다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학적인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그때부터 막 됐을 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접목이 됐었네요. 뭐 그러면 컨설팅을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가장 생각나는 추억이 있다면. 그때 내가 정말 이거 컨설팅했더니 그 회사가 정말 이렇게 다 하셨더라. 아, 그건 정말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가진 어떤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떤 거 컨설팅? 아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지금의 그래도 아까 말한 최고의 회사는 애플하고 그래도 그나마 맞짱 뜨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못한 회사였잖아요. 네. 지금은 소니는 거의 뭐 존재감이 없어졌죠. 네. 근데 제가 2002년도인가 MDC 프로젝트라는 건 삼성전자에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켓 드리븐 체인지라는 네. 회사인데 그런 컨설팅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앞서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CEO는 이제 윤종용 부회장이라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 삼성전자가 그때는 완전히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드리븐 회사여서 뭐 약간 과장돼서 표현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애니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갤럭시지만 애니콜 핸드폰을 1년에 150개를 개발을 해요. 새로운 폰을. 그 중에서 두세 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야. 어떤 면에서 어프로치 상에서는
엔지니어들한테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해. 다 해. 대신에 네. 살아남는 폰을 개발한 놈이 다 먹는다. 어. 어떤 그런 관점이니까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정말 경쟁적으로 열심히 막 경쟁적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그 승자 독식.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먼저 개발을 해서 시장에서 먹히는 상품을 개발한 팀은 뭐 바로 임원되고 막 연봉 수십억 되고 막 이런 대신에 경쟁이 너무 심한 그러니까 약간의 엔지니어링 드리븐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네. 비용이 발생하고 또 결국에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경영 못하다 왜냐하면 월화수목 금토 일 그러니까 밤새 네. 개발해야 매일 되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먼저 마케팅에서 마켓을 보고 먼저 쓸만한 상품을 기획을 한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해야지 그건 완전히 아~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네. 프로세스가.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거의 30년간 쭉 왔던 회사가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윤종용 부회장이라는 분이 정말 뛰어난 CEO 앞서가신 네. 분이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이제 그 컨설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해서 근데 그게 뭐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컨설팅이라는 게 뭐 사실은 회사의 밸류를 바로 억셉트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하나의 미라를 그때 삼성전자 조직에 뭔가 뿌려진 게 네. 결국에는 그게 조금은 전파가 돼서 나름대로 삼성전자가 타 경쟁 회사들보다는 마케팅 관점으로 먼저 좀 앞서가고 변화된 네. 게 지금의 그래도 애플하고 맞짱뜨는 유일한 나라 회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그러면 우리 상무님이 네. 남들보다 아, 이것만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네. 아 벌써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꼭 중요한 순간에 꼭 이렇게 마쳐요. 그럼 자꾸 저희가 무슨 뭐 드라마 왜 중요한 장면에 꼭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의도하는 건 아닌데 자 여러분 이분은 과연 장중호 상무 이분은 남들보다 뭐 어떤 능력이 뛰어나길래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자부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와우! 와우!